네. 아, 조금 전 있었던 그 인도네시아 파문은 이제 다 정리를 좀 하고요. 아, 이제는 진지하게 다시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 르네상스 자산 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오늘 뭐 어제 올랐다, 오늘 조금 떨어졌다 이런 거 하나하나에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좀 계속해서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네. 그래서 3분기에 빠진다는 것 같은데 4분기는 갈 것 같고 그러면 3분기는 좀 더 잡고 있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교차하고 있는 요즘인데 네. 아,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제 그제 좀 올랐던 요 느낌 그리고 네. 오늘 좀 주춤한 이 느낌 요거를 어떻게 혹시 해석하고 계신지 좀 네.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올해 하반기는 횡보장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가 횡보예요? 예. 그래서 하루 이틀 오르고 하루 이틀 이제 오르거나 내릴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 왜냐하면 뭐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 들어왔다가 뭐 또 빠졌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일관성 있게 이제 일관성 있다 이렇게 좀 추세가 있다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그 횡보장으로 보는 근거는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거시경기 환경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 뭐 올해 3분기부터 경제가 둔화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까지는 이제 경기 회복이 좀 빠르게 나타났고, 네. 뭐 3분기 이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피크아웃 논란 내지는 이제 둔화되는 거 아시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꼭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 부정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횡보가 되는 이제 근거가 될 수도 있는데 왜냐면 경기가 너무 좋으면은 이제 주가가 좀 급하게 올랐다가 만약에 이제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해서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을 이제 급격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네. 이게 주가 이제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최근에는 이제 경기가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회복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도 이제 급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낮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시경제가 조금 약간 슬로우한 거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은 급격한 하락도 없지만 급격한 상승도 없지만 급격한 하락도 없을 것 같다는 부분에 있어서 네. 이제 좀 횡보를 좀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오히려 좀 횡보가 저는 좀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네. 그 횡보의 박스는 대략 어느 정도 밴드 생각하시는 밴드가 있나요? 하단은 어느 3,100에서 3,300 정도. 3,100에서 300 정도가. 네. 그 3,000은 깨지 않지만 네. 지수 고점을 넘기는 정도도 아닐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제 올해 하반기 횡보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내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는 횡보 그리고 내년은 상승으로 좀 보고 있는데 두 번째 이제 그 업황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횡보로 보시는 이유? 네. 네. 업황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좀 대표하는 기업이 결국엔 삼성전자고 네. 지수 비중도 워낙 높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결국에는 지수의 움직임을 좀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약세를 좀 보였던 부분이 네. 뭐 사실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가격의 하락에 기인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제 반도체 이제 슈퍼 사이클 얘기가 많았지만 올해 이제 불과 이제 보름 한 달 전부터 반도체 가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1, 2주 만에 진정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두세 분기 좀 지속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D램 익스체인지라고 이제 D램 가격을 전망하거나 이제 조사하는 기관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러니까 D램의 현물 가격은 내년 2분기까지는 적어도 빠진다. 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반도체 가격 얘기하면 네. 저희가 왜 반도체 가격이 두 가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 두 가지 개념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대표님께서 좀 그 두 가지 가격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실 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은 이제 현물 가격하고 이제 고정 가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제가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한 70에서 80% 많게는 90%까지도 고정 가격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고정 가격이라는 게 결국에는 현물에서 거래 되는
뭐 소량으로 거래된 디램 가격이 빠지면은 결국에는 그 시차를 두고 고정 가격에 예, 고정 가격이 주는. 하락을 하게 되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고정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시차를 두고 고정 가격도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 가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분기 단위로 이제 움직이는 가격이고 현물 가격은 이제 데일리로 움직이는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네. 상황은 고정 가격은 그대로고 네. 현물 가격이 먼저 빠졌는데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물 가격이 계속 빠지면 네. 고정 가격도 따라 빠질 거라는 이런 우려들이 지금 반영된 주가라고 네, 보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현물 가격 같은 경우 이제 그 반도체 가격을 가늠할 수 있는 고정 가격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선행 지표가 먼저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좀 커졌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그 매년 만약에 2분기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간에 이제 변수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변수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서버용 D램이 이제 서버용 CPU가 네. 이제 인텔에서 이제 내년 1분기 때 네, 바뀌죠. 예, 신규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원래는 올해 3분기 때 나올기로 예상이 되어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내년 1분기라고 하지만 내년 1분기에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연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인텔 신규 CPU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서버 투자에 대한 어떤 그 투자 심리가 굉장히 호전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분기 때 만약에 인텔의 신규 CPU가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반도체 가격이 누구나 다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 1분기까지는 이제 비수기이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2분기 때 그 하락폭이 줄어들거나 혹은 뭐 반전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또 하나 이제 트리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사실 삼성전자를 봤을 때 막 크게 막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아 보인다. 네. 왜냐하면은 반도체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올해 이제 하반기 때 업황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업황은 한 가지 또 묻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뭐 베트남 이런 쪽에 이제 약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설비들을 좀 돌아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약에 내년 정상화 된다고 하면은 내년 하반기에는 오히려 굉장히 좀 편한 구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확인하면서 하반기는 좀 편하게 업황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게 이제 여기에 기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는 사실 잘 모르겠다. 행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내년에 하반기부터 어찌됐든 경기가 좋아진 모습을 다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결국에는 주가의 이제 선행성이라는 감안했을 때 이제 하반기부터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주가는 좀 선행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땐 내년을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향후 뭐 몇 개월 동안은 좀 횡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좀 참으면 내년에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코스피 지수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쉬는 기간 동안은 네. 이 기업들이 쉴 거기 때문에 코스피 네. 지수 자체도 네. 신고가를 쓰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분기까지는 좀 편했던 부분이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업종의 업황이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컨택트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이라든지 뭐 항공이라든지 이런 업종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좋아진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부터는 좀 그게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렸던 반도체 말씀드릴 네, 수가 네. 있겠고 뭐 사실 이제 자동차도 이제 반도체 수급 때문에 3분기까지는 사실 이제 크게 모멘텀을 좀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업황에 대한 논란 내지는 이제 상반기 때 계속 쭉 뿜어서 좋아지는 것들이 3분기부터는 주춤하거나 약간 업종별로 좀 갈리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부분 보여지고 있고요. 네. 자, 업황 관점으로 한번 살펴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여기서 더 하락하기 힘들다라고 보는 관점은 밸류에이션 관점입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그 최근 뭐 한두 달 사이에 어떤 액션을 했냐면은 약간 좀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확실한 것들만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저는 조금 애매해 보이는 것들은 다 포트폴리오에서 쳐내고 약간 집중 포트폴리오 좀 바꿨었거든요. 종목수를 줄이셨다는 얘기네요. 종목수를 줄이고 정말 확실해 보이는 것만 사자. 왜냐하면은 3분기부터는 뭔가 업황이 좀 불안하거나 조금 반전이 일어난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판단을 좀 했었고요. 아니 확실해 보이는 거는 늘 확실해 보이는 걸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확실해 보이는 것들만 남기고 네. 조금 불확실하거나
불안한 것들은 다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불안한 애들이나 불확실한 애들은 왜 사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확실해 보였는데 네. 3분기가 되면서 불확실해 보인다는 거죠. 네. 확실성이 좀 줄어든 거죠. 애들. 네. 네. 아, 그 친구들을 정리하셨다 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제 포트폴리오의 액션이 어떤 부분이 일어났냐면 네. 다시 종목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수가 이제 뭐 3,300, 3,400에서 뭐 3,100대로 떨어졌지만. 개별 주식으로 봤을 때는 20, 30% 빠진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아, 이런 불확실한 업황 내지는 좀 안 좋았던 것들이 네. 주가에 다 어느 정도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가격 빠진 거 다 봤고 네. 이제는 아, 이제 빠질 수 있겠구나. 약간은 소규모 이제 그 다운턴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묻어 있다라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여기서 막 더 급격하게 뺄 필요는 없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보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혹은 내가 가졌었던 혹은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친구가 확실해졌다고 판단하시는 거는 네.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아, 이제 확실히 내가 사도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업황이나 뭐 그 회사가 뭔가를 영업 혁신을 잘한다든지 뭐 기술 혁신 한다든지 이런 거를 보고 아, 얘는 확실해졌구나. 라고 판단하셔서 더 들어가시는 겁니까? 후자가 사실 더 강하고 후자가 더 강합니까? 네, 업황이 더 강하고 네. 생각보다 수요가 좋고 네. 지금 없어서 못 판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격을 네. 쭉쭉 올리고 있다. 그럼 사실 이제 더 확신 있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 왜냐면 이제 저는 네. 사실 가격으로 보면 확실한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확실해 얘는 더 이상 어떻게 가지지 않는다 더 이상. 더 이상 못 빠져 얘는. 네. 그런 확신이 있는데 오르질 않아. 그렇죠. 아, 그건 안 되는군요. 더 안 빠지는 확신은 있는데 근데 그 확신이란 부분이 네. 약간 경험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투자 그래요? 경험이 많아서 이게 정말 경험이 쌓여야지만이 네. 사실 이제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대표님 이제,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종목을 줄이셨다 압축하셨다가 네. 다시 개수를 늘리실 때 그 네. 직전에 매도했던 종목들을 다시 채우시는 적도 있으신가요? 아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네. 지금 이번에 채우신 것들은 그 갖고 있던 현금으로 새로운 종목들을 많이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뭐 기존에 좋게 봤었는데 네. 불안해서 남줬던 주식들 반반인 것 같고 반반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반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은 컨택 주식들을 조금 샀어요. 컨택 주식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백신 보급이 어찌됐든 이제 빠르게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내년 뭐 빠르면 뭐 상반기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위드 코로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봤을 때는. 특히나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뭔가 강한 수요 회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하반기 장에 종목을 새로 채우신 기준 중에 네. 백신 모급, 백신 접종률을 이제 핵심 변수로 꼽으신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은 조금 대표님이 그냥 인사이트로 보셨을 때 네. 접종률이 몇 프로 정도면은 아 조금 더 컨택 주식들의 매출이 활발하겠다 싶으신 네. 수치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80% 정도. 80% 정도. 네. 2차 아니면 2차 포함해서 면은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2차까지 네. 8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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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거의 이제 코로나랑 같이 가도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네. 기준으로는 네. 대략 추석 이후, 2차 네. 기준으로는 연말 이후가 되겠네요. 네. 근데 저도 요새 그 컨택 관련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저도 이제 현장에서 대응하다 보면 왜 이렇게 컨택들도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 네. 성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컨택 안에서도 컨택을 우리가 이제 묶어서 컨택 하긴 하는데 이제 뭐 여행, 네. 뭐 항공, 그다음에 뭐 의류, 네, 뭐 여러 가지 조금 성격이 다른데 혹시 뭐 이 컨택들 중에서도 네. 혹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업종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얘는 네. 컨택이지만 회복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업종 분류가 또 혹시 좀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시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이제 펜트업 디맨드가 있으면은 제일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카지노를 가는데 올해 못 갔다고 해서 내년에 한 번 갈 걸 막 10번 가고 하지는 않아요. 몰아서 도박한다거나 3년치를 한꺼번에 네. 도박하거나 갈 수는 있지만 그걸 막 몰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않겠죠. 그러니까 네. 펜트업 디맨드가 있느냐 없느냐가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펜트업 디맨드의 대표적인 게 저는 여행이라고 보고 있어요. 해외여행. 네. 왜냐하면 네. 너무 억눌려 있고 너무 나가고 싶으니까 못 갔던 만큼 네. 더 갈 수 있는 훨씬 더 갈 수 있죠. 뭐 한 번 갈 거 두 번 갈 수 있고 네. 혹은 뭐 50만 원 주고 갈 거를 뭐 100만 원, 150만 원 주고 갈 수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레버리지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나요.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 그럼 여행업은 괜찮겠네요. 호텔 카지노는 좀 잘 모르겠지만. 네, 결국에는 관건은 언제 정말 여행 갈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 시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점이 됐을 때는 확실히 좋아질 텐데 그 시점이 예를 들어 뭐 내년 3월이냐 6월이냐 12월이냐 뭐 내후년이냐 이걸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찝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하긴 그 우리만의 문제도 또 아니니까 우리가 뭐 백신 그렇죠. 다 맞았다고 그냥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인도네시아는 저희가 못 가죠. 인도네시아 못 가죠. 거기는 백신을 덜 맞은 나라라서. 네네. 거기 그런 뭐.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네. 뭐 여행 갈 때 네. 지금 어쨌든 백신 보급률이 접종률이 높은 나라는 선진국 중심이니까 네, 맞습니다. 해외 여행 수요도 아, 선진국 쪽으로 네. 먼저 갈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항공도 보면은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 이런 이제 그 풀 캐리지 서비스하는 이제 그 항공사들이 네. 그러니까 LCC보다 더 빨리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장거리 노선이 네, 많은 항공사 장거리 노선이 네, 많고 네, 네. 이제 LCC 저가항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동남아라든지 뭐 이런 쪽이 이제 비중이 좀 높으니까요. 아, 네. 야, 하여튼 그런 것 쪽으로 네. 이제 어떤 백신 이후에 좀 올라갈 수 있는 친구들 네. 한번 또. 계산을 하셨고요. 그런 네. 친구들 좀 더 담으셨다 이거죠? 네, 그런 친구들을 최근에 좀 담았고요. 다만 이제 조금 분산 투자를 좀 하고는 있어요. 네. 누가 언제 누가 더 빠르게 이 부분이 그러니까 확신을 갖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뿌려가지고 좀 가져가는 형태로 취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네. 올해 횡보장으로 하반기 보시는 이유를 첫 번째 거시경제, 네. 두 번째가 이제 주요 업종들의 네. 업황. 세 번째가 밸류에이션 말씀 주셨고 네 번째는 어떤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좀 불가피한 부분이 그러니까 선진국 경기가 먼저 좋아지다 보니까 왜냐면 백신을 먼저 맞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달러부터 그러니까 그 외화 자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많이 좀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화 약세를 보였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상대 약세를 보였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약간 신흥국의 좀 특성을 좀 보였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반기까지 봤을 때는 이런 그 스킴이 그러니까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하반기까지는 뭐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다만 돈이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돈 냄새를 맡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올해 이제 선진국 증시가 좋았고 이제 신흥국 증시가 안 좋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가장 우려한 요소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너무 경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세게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신흥국 증시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경기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문제였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제 스무스하게 간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신흥국의 경기가 올해 이제 2차 확산으로 해서 더 망가졌었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때 오히려 이제 내년을 봤을 때는 신흥국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언제 돌아올지 몰랐던 외국인 자금이 내년에 만약에 신흥국을 다시 돌아온다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올해 막 크게 막 기대할 부분은 없지만 내년은 다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그럼 대표님의 시각은 지금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팔고 있는 원인이 네. 꼭 한국 시장 자체를 파는 것도 있겠지만 네. 신흥국 전체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 네, 이 흐름이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수도 관점이신 거죠. 네, 네. 저희도 실제 그 현장에서 제일 지지난 한참 장 빠질 때 제일 걱정했을 때가 네. 환율 기준으로 대략 아, 이 정도는 지켜줄 것 같았는데 공사 20원 탁 치고 나가버리니까 네. 이제 갑자기 이제 딱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신흥국 다 싹 돌아가나? 네. 근데 그러다가 맞습니다. 다시 이제 환율이 한 30원 떨어지면서 이제 장이 반등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신흥국들이 좀 같이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아지는 게 네. 우리나라 증시 수급에는 유리하겠네요. 훨씬 유리하죠. 그냥 저희만 따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네. 거의 신흥국 증시 그러니까 자금 움직임과 저는 이제 동행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럼 그렇게 네 가지 네 가지 관점에서 네. 우리 하락장, 우리나라의 횡보장, 횡보장, 횡보장. 네. 하락장 아니고 횡보장. 당장은 뭔가 큰일입니다, 반전의 모멘텀을 막 크게 자리잡기는 네. 어렵지만 네. 여기서 더 빠지기에는 네.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있고 아. 그리고 내년 증시, 특히나 내년 하반기에 회복을 네. 감안했을 때는 증시의 선행성 감안했을 때는 내년 상반기도 추가 네. 선행해서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은 네. 올해 하반기 때 뭐 엄청나게 하락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좀만 버티면 네. 네. 내년 금방 온다. 그래서 내년 좋아진 거 먹고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그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저희가 어쨌든 시장은 횡보장으로 전망을 해주셨고 네. 그 횡보장이면은 매니저분들은 네. 그냥 아 횡보장이니까 6개월 놀자 이런
스탠스로 가십니까? 아니면 아, 그런 경우는 없죠. 그 와중에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실제 네. 지금 이제 현직에 계신 자산 운용사에서는 네. 행보장에 어떤 작업들을 좀 하고 계시니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작업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이제 좋아지는 게 뭐냐, 좋은 게 뭐냐, 그러니까 안 나빠질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솎아내는 작업을 계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제가 답이 네. 좀 나오고 있나요? 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주가라는 거는 확실히 저희가 100% 맞출 수는 없어요. 네. 네. 다만 이제 업황이 어떻게 가는지는 트래킹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해서 투자는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좋게 보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좀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이제 교체용 타이어가 되게 판매가 되게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타이어. 좀 있거든요. 타이어요? 네. 왜냐면은 네. 이제 그 두 가지죠. 교체형 타이어랑 전기차 네. 타이어가 되게 많이 팔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기차 타이어가 따로 있습니까? 네, 따로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카테고리가 좀 잘 팔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게 다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이제 네. 신차 판매가 되게 그러니까 생산이 되게 차질을 많이 얻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라도 이제 구매하는 중고차 수요가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중고차 사면은 타이어 오래된 타이어 한번 바꾸게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증가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가 그 전기차용 타이어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원래 이제 저희가 4인용 이제 세단 기준으로 봤을 때 공차 중량이 보통 이제 1,500km에서 1,700km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공차 중량이 한 2,000km가 정도가 돼요. 아, 배터리 때문에. 네, 배터리 이제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무겁죠.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어떤 부분의 변경이 있냐면은 타이어가 보통은 이제 그 합성 고무랑 천연 고무를 이제 이제 혼합해가지고 만드는데 그 중간에 이제 보강제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흔히 이제 타이어 코드라고 부르게 되고 타이어 코드. 예, 타이어 코드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은 그 안에 심지처럼 그러니까 타이어 코드가 이제 심어져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좀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폴리에스테라고 하는 이제 합성 섬유로 만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선재, 그러니까 철강 제품, 이제 철로 된 선을 엮어가지고, 네. 아. 그러니까 그늘처럼 엮어가지고 네. 그 안에 보강제로 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타이어 업체들이 이제 수요가 좋다 보니까 가격 인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코드 업체들한테도 좀 후하게 좀 가격 인상을 좀 해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가 한 대 팔리면은 네. 타이어는 어차피 네 짝이 팔리는 건데 네. 전기차용 타이어는 똑같이 네 짝이 들어가도 네. 단가를 더 받으니까 네. 단가도 더 비싸고 타이어 코드 업체 네. 입장에서는 매출을 더 발생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코드가 이제 더 많이 들어갑니다. 타이어 더 예. 아, 양도 예. 늘어나고 예. 양도 더 늘어난다. 왜냐하면 더 무겁기 때문에 더 버텨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타이어가 더 마모가 더 빠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예. 무겁기 네.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자동차용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수명을 이제 4년 정도로 좀 잡고 있는데 전기차용 타이어는 한 2년 정도에 불과할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2년마다 바꿔야 된다고 하면은 네. 이게 좀 약간 새로운 사이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이 전체 판매 대수가 네. 차량 대수가 똑같아도 네. 타이어 코드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네. 여지가 생겼다. 반복적으로 더 빨리 전기차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비중이 올라갈수록 네. 네. 맞습니다. 더 많이 소요되고 더 비싸고 더 빨리 바꾸고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지금 댓글 창에 보니까 금호 석유 얘기하시면서 이제 합성 고무 네.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는데 네. 뭐 말씀해 주시는 김에 그러면 이게 전기차용으로 갔을 때 어쨌든 타이어를 만들 때 고무가 필요하고 네. 보강제가 필요하고 여러 원부자재가 필요할 텐데 네. 고무보다는 보강제 쪽이 조금 더 수요가 많을 거로 보시는 건가요, 대표님께서는? 그러니까 가격 인상이 좀 더 수월하다. 수월할 것이다. 왜냐면은 그게 저도 그게 확인이 필요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천연 고무가 좀 더 말랑하고 합성 고무가 좀 더 단단한 특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합성 고무가 좀 더 많이 쓰여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전체 타이어 원가의 이제 16% 정도가 그러니까 타이어 코드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천연 고무, 합성 고무 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원가 전이가 되긴 하지만 네. 그거보다는 더 조금 들어가는 원재료가 그러니까 단가 인상이 더 수월하다는 거죠, 사실. 단가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장벽이라고 할까요? 그게 더 적을 수밖에 없다. 네. 국내 타이어 코드 업체들의 약간 글로벌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네. 타이어 코드가 좋아도
해외 기업이 다 먹어버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먹을 게 없을 텐데. 근데 이제 글로벌하게 타이어 회사가 있는 한 그 옆에 타이어 코드 회사가 붙어 있을 확률이 좀 높다. 국가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스틸 코드, 그러니까 철제로 만드는 이제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과점화되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스틸 코드는 과점화돼 있다. 좀 더 과점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타이어 코드 이제 합성 섬유로 만든 타이어 코드 업체들이 최근 이제 주가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했고요. 다만 이제 스틸 코드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주가 좀 덜 올라서 저는 뭐 좀 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 글로벌 다른 업체를 대비했을 때 충분히 경쟁할 만한 충분한 경쟁력이 있죠. 어디 회사가 만들어요? 그 효성 첨단 소재. 그러니까 아, 그것도 또 효성이에요? 네. 와. 전통적으로 타이어 코드들은 코롱 그룹이라. 아, 그래요? 효성 그룹이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럼 효성 그 첨단 소재가 오른 게 이것 때문은 아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오른 거죠. 네. 타이어 코드 때문에? 타이어 코드하고요. 네. 그러니까 스판덱스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 두 개가 다 잘 됐구나. 두 가지 사업이 다 지금 거의 최고 수준의 업황을 보이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약간 좀 재미있는 공통점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금 차담이지만 코롱이랑 효성그룹이 최초의 게 원사라 그래서 직물 짜는 거 베이스로 많이 성장했던 회사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나일론 원단도 만들고 뭐 이랬던 데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중간에 이제 신사업으로 이 타이어 코드 쪽으로 많이 넘어갔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섬유 관련된 한 업체들 중에서 이제 타이어 코드로 넘어간 업체가 국내에는 좀 많은데 그 대표 그룹이 이제 코롱 그룹이랑 효성 그룹 이제 많이 하는 편이죠.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애널리스트 매니저 그것도 할 때 공부 좀 조금 했으면 좋겠고 아니 그거 아는 거 말고 아니, 방송을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아 방송은 여기 방송 천재가 옆에 계시니까 저는 오늘 너무 든든합니다. 네. 뭐 할 게 없어 채팅만 하면 돼 저는 오늘 자 그래서 이제 효성 첨단 소재 등등의 회사들이 이런 타이어 코드 역시도 이제 좋은 재료로 이제 많이 좀 올랐다.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꼭 지금 사라는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현재 이러한 것들이 업황이 되게 좋고 주목할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타이어 코드, 스틸 코드 이건 아주 다른 어느 분께도 별로 못 들어본 얘기 같아서 아주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시장에서 막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철강 업종을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환경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환경 오염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산업이 철강이에요. 그래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라고 하면은 철강을 줄일 수밖에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실제로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계속해서 수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철강 제품이 막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게 필수 소비재 특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필수 소비의 특성이 뭐냐면은 수급이 2-3%만 바뀌어도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들어오던 철강 제품이 국내에 수입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철강 업체들의 수익성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부분이 이제 그 글로벌하게 이제 특히나 선진국의 철강 경기가 되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SOC 투자라든지 이제 뭐 사회 간접 자본 이런 투자가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할 걸로 인프라 투자가 증가한다고 봤을 때 철강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강 가격 계속 오르고 있고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약간 소외되는 부분이 좀 현재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저는 좀 노이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철강성 가격이 많이 빠지면 이걸 이제 선행 지표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업황이 안 좋으니까 빠진 거 아니냐, 수요가 좋으면 철강성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스킴이었다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뭐 수요가 괜찮다 보니 이제 뭐 호주라든지 뭐 정치적인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호주라든지 아니면 브라질 이런 쪽에서 철강성 증설이 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성 가격은 빠지는데 이제 뭐 제품 가격은 이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프레드의 확산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실적도 보고 되게 좋았죠 철강 업체들이 2분기까지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3분기 실적도 좋을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좀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강 성과가 빠지는데 혹은 하반기 때 중국 정부가 약간 느슨하게 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우려가 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는 현재 좋은 상황이 맞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철강은 대체적으로 다 괜찮아요? 아니면 중국이랑 경쟁이 치열했던 그 제품 생산했던
그 업체들이 네. 특히 더 좋습니까? 현재 다 좋습니다, 사실. 아, 다 좋아요. 네. 네. 전 제품이 다 중국이랑 경쟁을 네. 했어가지고. 아, 그래요? 전 제품이 네. 중국에서 다 들어오고 있었죠. 아, 네. 그래요. 네. 수급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약간 다른 이벤트긴 한데 뭐 베이징에서 그 동계올림픽이 이제 초중도 네. 있나 봐요. 네. 네. 예전에 이제 그 중국이 하계올림픽 개최했을 때 네. 이제 관광객들이나 이게 맞이하려고 네. 상해나 인근 공장을 한 달 껐었거든요. 공기 좀 맑게 하고 매연 없애한다고. 지금 약간 이제 중국 현지에서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앞두고서 또? 가동률들 특히 이제 공해물질 많이 나오는 거 중심으로 이렇게 통제한다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하반기 철강 수급을 좀 좋게 보는 논리 중에 계절적으로 내년 2월까지 중국은 증산 못한다. 이런 논리도 있는 것 같아요. 공장 안 돌린다.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한 발짝 이제 더 나가서 더 들어갑니까? 예,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타이어코드를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전체 원가에서 차지한 비중이 높지 않다라는 거였는데요. 지금도 이제 철강 업황이 좋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 철강석에다가 이제 뭐 망간이라든지 니켈, 뭐 알루미늄, 뭐 산화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소량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량 특수금속들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가격들이 그러니까 급등을 하고 있는데. 다 반영이 되고 있어요. 가격 반영이. 가격 원재료가 네, 올라가는데 원재료 가격 올라가는 가격에 부분을 다 반영된다. 다 100% 반영하고 있는 게. 매출과 이익이 같이 좋아지는 사이클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나는 사이클이죠. 레버리지가 나는. 네. 왜냐하면 이제 원가도 오르긴 하지만 그거보다 네. 가격 증가가 되게 빠르게 되고 있고 이제 실제로 2분기까지 그러니까 특수금속 회사들의 2분기 실적을 보면은 되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특수금속이라는 것들이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황이 되게 좋다. 그래서 이제 철강도 좋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철강도 좋지만 특수금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현재 더 좋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아, 중국에 올림픽이랑 뭐 월드컵 이런 거 좀 자주 유치를 좀 해야 되겠네. 매년 그냥. 근데 이거는 이제 좀 구조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는 산업 중에 정말 단연 철강이 제일 많거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뭐 이 정도 순이기 때문에 철강은 계속해서 중국 정부가 이제 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 네. 이거는 개인 투자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철강은 업황이 좋다고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좀 소량의 다른 메탈들도 좋다고 하셨는데 이제 매니저들은 그 메탈 가격 데이터들을 꾸준히 보시잖아요. 근데 혹시 뭐 개인 투자가 중에 좀 부지런한 분들이 뭐 한 구리랑 뭐 철강석 가격 정도는 많이 보실 것 같고 한 2억에 정도 요런 금속의 가격은 혹시 구할 수 있으면 의미 있게 챙겨봐라. 고를 만한 금속이 한 2억에 좀 예를 들 만한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뭐 니켈이라든지 니켈. 예, 뭐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보통 뭐 많이 확인한 게 뭐 동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근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사실 시장 데이터를 구하기가 좀 그냥 쉽지는 않아요. 비싼 데이터들이 예, 개인들이 그냥 구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애널리스트한테 자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좀 장벽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니켈 정도 가격은 볼 만하다. 네. 자, 그러면 철강까지 이제 설명 좀 주셨고요. 지금 나머지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스피디하게 하나하나 또 소개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업황이 괜찮은 게 임플란트가 되게 괜찮은 상황이고요. 네. 근데 왜냐면은 이제 중국의 임플란트 시장은 원래 20, 30% 증가하던 시장입니다. 매년? 예, 매년 성장하던 시장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심는 국가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과잉 진료가 좀 됐던 부분. 건보도 제거 시장이 되고. 그 대신에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초기 시장인 거죠. 이제 성장하는 시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 30%씩 증가하고 있었는데. 근데 임플란트 시장의 이제 특성이 뭐냐면은 약간은 뭐랄까요? 그럼 밀어내기식 매출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 국내에서도 사실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좀. 이거야말로 2, 3년씩 한꺼번에 심을 수 있는 업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한 2, 3년 실적 좋았다가 한 2, 3년 안 좋았다가 이게 사실은 반복되어 왔었는데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실 이제 그 치과에 많이, 그러니까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치과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약간
타액이나 이런 게 좀 섞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빨 아픈 거는 사실 조금 참을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 수요가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고 그거와 맞물려서 약간 재고 조정 이런 것들이 좀 임플란트 업체들이 중국에서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상반기에 특히 그러니까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합쳐진 거죠. 네네. 그러니까 수요의 회복 이제 치과를 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구조 조정했던 것들, 재고 조정 떨어냈던 것들이 다시 이제 재고를 쌓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수요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반기에도 좋고 하반기에도 좋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한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좋아지는 특성을 보였었기 때문에 네. 뭐 당장의 업황이 꺾일 가능성은 별로 커 보이지 않는다. 네. 예,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인 네. 것 같고요. 지금 몇몇 업종 소개해드리는 거는 뭐 전혀 뭐 저희가 추천이나 이런 네, 것이 아니고 뭐 사람 의미라기보다는 네, 현재 이러이러한 것들이 되게 네. 시장이 괜찮다라는 좋게 보고 네, 계신다는 네. 네. 그리고 뭐 상당수는 저희가 뭐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좀 높은 부분이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또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제가 이야기 드린 거는 이제 중국 시장 위주인 거고 그렇죠. 뭐 한국 시장이 뭐 엄청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수출을 시장을 네, 수출 시장이 할 되게 있는. 현재 괜찮은 네.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명품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거든요. 네. 명품은 진짜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백화점 매출액에서 그러니까 40% 이상이 명품에서 명품가에서 매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네. 명품 백화점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명품인 거예요. 롤렉스 같은 네. 시계는 받으면 바로 한 천만 원 붙는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네. 천만 원에 샀으면 그러니까 현대 가격 못 구하니까 네. 중고 가격이 오히려 빨리 차고 싶은 사람들이 네. 웃돈을 주고 중고로 사는 거예요. 아니 시계 빨리 차서 뭐 하려고. 저는 저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실제 아, 뭐 그 롤렉스 같은 경우는 매장에 잘 딱 구하면 바로 뭐 팔면은 뭐 네, 그렇죠. 아, 롤렉스 지금 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롤렉스가 네. 저도 유튜브를 봤는데 그러니까 한 6시간 걸려서 롤렉스 매장에 들어갔는데 네. 가보니까 시계가 단 한 점도 없대요. 그래서 6시간 네, 6시간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네. 공기만 맞고 왔다. 이제 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고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네. 좀 약간 욕구가 좀 해외여행도 못 가다 보니까 소비에 대한 소비된 욕구가 증가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해외 나갔다가 이제 면세점에서 사오거나 아니면 뭐 해외 가서 이제 현지에서 사거나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혔으니까 예,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국내에서밖에 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비단 롤렉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네, 전체 명품에 벌어지고 있는 네, 전체 명품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명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이제 판매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뭐 그런 기업들의 실적은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네. 네. 명품 소비 관련 그런 업종도 좀 좋아 보이고 소비도 기왕이면 단가 비싼 제품 파는 회사들이 네. 좋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제품들 우리나라 회사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뭐 생산된 제품 중에 아 이건 명품이야 해서 막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 거의 없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수입해서 유통하는 회사가 유통하는 있거나 회사. 아니면은 뭐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뭐 FNF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MLB 매장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매장이 70개였는데 네. 올해 이제 400개 넘게 이제 매장이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3배 이상 증가하는 거죠. 네네. 뭐 이런 회사들은 소비가 굉장히 좀 소비 수혜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같은 아예 뭐 우리가 뭐 샤넬, 에르메스급의 가격이 네. 아니더라도 네. 상대적으로 좀 고가에 타겟해서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은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업종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K-팝이랑 네. 게임 회사들이 되게 괜찮은 상황이 괜찮은 것 같아요. K-pop 예, 게임. 예, 그게 기획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과거에 보면은 이제 그 집에만 있다 보니까 온라인 콘텐츠 소비에 대한 네. 그 뭐 약간 거부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주고 콘텐츠를 유료로 사고 소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습니다. 되게 조금 익숙해진 거죠, 사실은. 그렇죠. 할 적응이 것도 된 없고, 것 같아요. 예, 볼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글로벌하게도 나타난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팬덤이 이제 확보가 되면서 이거를 앨범을 국내에서 사주는 게 아니라 글로벌에서 사주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기획사 아티스트들이
집에서 놀고 있대요. 근데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찍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거 같으면은 이제 기획사들의 실적은 네. 콘서트에서 많이 나왔어요. 공연 있을 네. 때 반짝 좋아졌다가 공연을 딱 하면은 뭐 이제 수백억 갑자기 한꺼번에 막 분기 막 벌고 그다음 분기 그다음 분기 적자 나고 막 이런 구조였는데 심지어는 그 공연도 못 하는데 그냥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되게 업황이 괜찮고 네. 여기에 내년에 만약 콘서트까지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뭔가 산업의 네. 전반적인 체력이 좀 네. 올라갔다고 좀 변화했다.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 K-pop 관련해서는 저도 되게 좀 신기하다고 느끼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그냥 농담으로 한국 남자가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먹힌 적 있었냐? 그러니까 뭐 이런 농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여태까지 우리가 가수 내지는 뭐 이러면 뭔가 조금 더 뭐 서양의 팝 가수가 조금 더 멋스럽고 더 이런 저희 그쵸? 세대만 해도 좀 그런 동경의 네네네네. 대상이 서양의 팝 가수였는데 리차드 막스 네, 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 K-팝에 국한된 국면에서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그룹들이 해외 나가면 네. 인기 있는 이런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해도 뭐 아주 어린 그룹들은 모르는데 그 BTS 정도는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이번에도 그 제가 뉴스 보다가 스트레이 키즈, 뭐 TXT 이런 제 기준에서는 아주 잘 알지는 뭐 이름 정도는 들어봤던 그룹들인데 네. 이런 그룹들이 지금 앨범이 내면 초동 물량이 막 90만 장씩 나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막 이제 완전 BTS급이 아니었고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네. 좀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국내 앨범 네. 판매만 갖고는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이 네. 뭐 당연히 아니겠죠.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데뷔하기 전에 이제 사전 마케팅이 좀 되거든요. 각 회사마다 이제 플랫폼이 있을 수도 있고 유튜브 계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전에 데뷔하기 전에 다 노출이 돼요. 그래서 데뷔를 안 했는데 얘네 데뷔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게 되거든요. 팬덤도 미리 형성이 되고요. 데뷔 보니까, 전에? 네, 데뷔 전에. 그러니까 데뷔하면은 바로 판매량으로 직결이 되는 거죠. 네. 아까 시스템 게임, 자체가. 게임도 네. 말씀 주셨는데 네. 게임은 지금 요새 좀 게임사별로 이렇게 많이 다르죠. 갈리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요거는 뭐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됩니까? 좀 아, 근데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가지고 네. 좀 뭐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사업 분야이긴 하지만 네. 이제 계속해서 신작 게임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 몇 개는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된 국내 회사가 만든 게임이 되게 화제가 됐던 부분도 도깨비인가 예, 맞습니다. 그 영상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도 굉장히 현실성이 있을 수 있겠는데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심 있게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게임은 만약에 내가 투자하고 싶으면 나온 거 보고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게임 출시 전에 소문 듣고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보통은 게임 회사들의 주가는 그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네. 주가가 먼저 오르고요. 네. 보통 뭐 한 세네 달 전부터 해서 쭉 오르고 출시되면은 주가 한번 쭉 빠지고 기대감 올랐다가 이제 좀 수익 실현하는 그런 구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숫자가 얼만큼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2차 상승을 좀 거치게 된 경우가 좀 많습니다. 두 단계로 점프하는 네. 네. 맞습니다. 게임. 네. 자 그리고 또 있나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좀 말은 많지만 아직 그 실체가 보이진 않지만 결국엔 백신에 대한 OEM 생산이 네. 뭐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러시아 백신 관련된 회사가 오르기도 하고 혹은 뭐 얀센 백신을 뭐 특정 업체가 맡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거의 한 1년 전부터 사실은 백신을 그러니까 뭐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네. 아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빼놓고는 아직까지는 그냥 기대감에 불과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는 맡을 때가 되지 않을까 안 했을까?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은 좀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OEM 생산을 하게 되면 확실히 이 회사들은 좋아져요? 아니면 확실히 좋아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단순히 뭐 이거 뭐 물론 이제 이 사업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네. 사실 이제 원재료 생산부터 해가지고 이제 네. 포장 뭐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눈다고 봤을 때 네. 포장만 한다고 하더라도 마진이 뭐 50% 가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숫자로 이제 봐야겠지만 네네. 그런 기대감 여전히 살아는 있다. 약간 저는 걱정되는 게 막상 OEM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나라로 납품을 하든 뭐 다른 데로 가든 코로나 백신인데 그렇게 비싸게는 못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뭐 필요한 이런 거다 네. 보니까 네. 여기서 뭐 이익 많이 남겼다 이런 얘기 들으면 바로 기업에 좀 이상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 실제로 가격 인상을 했고요. 네, 출시 이후에 가격 인상을 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뭐 WHO나 뭐 이런 이제 국제 기관에서 사가지고 네. 이제 뭐 신흥국이나 조금 이제 후진국에 뿌리는 물량하고 선진국에 뿌린 물량하고 뭐 직도와 물량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단가가 좀 다를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가격이 낮거나 수익을 못 낸다는 거는 그거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뭐 한두 가지만 더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지 업종을 되게 제지? 예, 관심이 있고 있는데 아. 예, 그게 이제 펄프 가격이 상반기까지는 되게 강세를 보이다가 펄프 가격이 이제 물론 국제 가격이지만 국내 가격은 아직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펄프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상반기 때 원재료 가격 부담으로 좀 안 좋아졌던 제지 업체들은 네. 하반기 때 좀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피해야 되는 업종 내지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베트남에서 생산 선비를 갖고 있는 회사들인 지금 베트남이 한 1개월 정도 셧다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셧다운을 하게 되면은 그 공산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출근을 안 해도 70% 정도는 이제 임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은 빵인데 원가는 70%가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회사들이 이제 의류 OEM 회사들을 같은 경우에는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드라마틱하게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일회성이거나 아니면 뭐 일시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모르고 맞는 것보다는 미리 좀 알고 있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약간 부정적인 부분 또 한 가지 좀 업데이트 드리면은 네. 최근에 이제 LG 화학이 이제 그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리콜을 좀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GM의 리콜이었는데요. 그러니까 GM이 이제 첫 사례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보통은 화재가 발생하거나 리콜을 해야 됐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셀 메이커들을 하고 그러니까 협의를 해요. 아, 이번에 화재가 발생을 했고 이건 어떻게 배분을 하고 리콜 어떻게 할 거고 비용 처리 어떻게 할 건지 협의해 보자. 그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제 형성된 다음에 리콜을 발표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GM은 그냥 먼저 발표했어요. LG 화학하고 전혀 제가 아는 한은 이제 뭐 협의가 별로 없이 그냥 우리 화재 발생했고 리콜 할 거고 요거는 LG 화재 문제인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자동차 메이커들이 약간 그 배터리 제조 업체들을 약간 길들이기가 좀 시작된 게 아닌가. 아. 네, 그래서 이제 힘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파워를 한번 뺏기게 되면은 네. 향후 이제 단가 협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좀 주시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완성 자동차 업체랑 네. 배터리 업체 간 네. 약간 기싸움이 좀 네, 벌어지고 그렇죠. 있는 경향이 네. 있다. 그 하청 업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하청 업체가 되진 않더라도 네. 이제 가격 협상력, 가격 우위가 좀 떨어지면은 단가를 좀 낮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는 관련된 밸류 체인들 뭐 그 밑에 이제 하청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단가 인하 압박이 되게 좀 세질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유익 있게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좀 조심해야 될 것입니까, 저희?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좀 네. 가장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의류 OEM이랑 이제 배터리 관련된 뭐 몇 개 업체들, 특히나 이제 에주 LG 화학의 이제 밸류 체인들은 약간은 향후에 이제 수익성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공통점은 네. 가격 협상력에서 네. 이제 좀 열이가 될 수도 있는 네. 업종들을 좀 조심하자. 네, 알겠습니다. 아 역시 이건규 대표님 명확하고 거의 뭐 네. 행보장의 할 일을 거의 다 정리해 주신 거예요. 네. 네, 그런 건 조심하면서 네. 지금 살아있는. 지수 전망에는 네. 좀 약간 분위기가 울적했는데 네. 해야 될 일은 되게 긍정적이네요. 그래서 저희는 네. 사실 횡보장에 항상 저는 말씀드리는 게 수익내기 네. 더 좋다. 왜냐면 횡보장이. 네. 왜냐하면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지수가 뭐 10% 박스에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네. 뭐 3, 40판트씩 움직이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잘만 고르면은 잘못 고르면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잘 고르면 오히려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장은 멈춰 있는데 나는 수익이 나는 구조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더 최근에 신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이건규 대표님과 함께 오늘 저녁 시간 진행을 해봤고요. 대표님 네.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네. 월 1회는 좀 오셔서 네. 네, 혹시 만약에 또 횡보장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좀 오셔서 네. 새로운 전략 저희한테 좀 지령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